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엘리베이터 마술이 해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마술은 자, 3, 2, 1 아무 문이나 상관없어요. 3, 2, 1 꺼내시고요. 자, 제일 한쪽에 3, 2, 1 이런 식으로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3, 2, 1이 있습니다.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미리 이제 이 3, 2, 1을 확인하라고 할 때 마술사는 한 장을 뒤집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브레이크라 했죠? 살짝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한 장 아무 문이나 상관없어요. 이를 해두고 되고, 자를 해두고, 올을 해두고. 그래서 일단 한 장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객이 확인할 때 밑에서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관객 확인할 때 그냥 살짝 뒤집어 놓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 놓고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만 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제 3일 주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대로 안 보이게. 보이게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3, 2, 1이 있죠 하면서 그대로 접으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는 아까 전에 브레이크 걸었던 게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럼 3, 2, 1이잖아요. 그러면 뒤집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3이 되겠죠? 3이라고 봐요. 3은 아닌데 그지? 근데 3이라고 했죠. 3, 2, 예, 실제로는 3, 2, 1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뒤집던 거고, 이게 3, 2, 이게 1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처음에, 이제, 이건 2예요, 그죠? 근데, 관객은 1이라고 생각해요. 에이스라고 생각해요. 1, 2, 3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1을 제일 밑으로 놓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립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이 올라왔죠. 관객이 깜짝 놀라겠죠? 두 번째, 2를 이렇게 위에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는 2가 아니죠? 3이죠? 자, 이렇게 놓는다면서 다시 한번 드립으로 지를 보내면 이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카드는 뭐예요? 이 카드는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3이죠, 원래. 관객은 3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실제로는 3이 아니지. 일단 중간에 넣고, 3을 넣고, 딱 하면 3이 올라왔다고 하는 마술입니다. 이 마술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카드 한 장을 브레이크 거는 게 키포인트죠? 브레이크를 안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안 걸었다. 만약에 3일이라 그죠? 3일 치고요. 브레이크를 안 걸면 4장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걸 막 이렇게 막 응? 손을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면 3,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찾기가 쉽죠? 그냥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카드가 위에 있던 게 제일 바닥으로 가고 바닥에 놓았던 게 제일 위로 가고
중간에 놨던 게 제일 위로 간다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마술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재밌는 마술이죠.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